안녕하세요. 타마린드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희입니다. 저희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 분짜를 가정에서도 드실 수 있도록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따뜻한 물에 설탕을 녹여주세요. 미림, 간장, 간마늘 등의 재료를 혼합해 주신 후 레몬글라스 한 줄기를 가볍게 두드려 주신 후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세요. 완성된 양념장에 고기를 넣고 기호에 맞게 큐민, 계피 등의 향신료를 첨가해 주세요. 분짜의 육수는 설탕을 먼저 따뜻한 물에 녹인 후 식초와 피시소스를 넣어 완성합니다. 시중에서 판매하는 겉면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다시 찬물로 풀어서 헹구어 주세요. 야채는 부드러운 잎의 야채 위주로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.